큐티는 큐티 나눔 방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오렌지 카운티에서 큐티 나눔 방을 가지다가 이제는 LA 쪽에서 새로운 큐티 나눔 방이 오픈되어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는 첫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들도 나누고요. 또 귀한 큐티를 나누면서 정말 큐티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시편 묵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자,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매님께서 나눔 방에서 또 나누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친밀감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도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자매님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또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해 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감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자매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예전에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참 감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자매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어를 묵상했다는 거죠. 힘, 그리고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그러면서 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튼튼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단단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요, 다윗은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참 안 될까 하고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까이에 정말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할까, 신앙을 자랑한다고 할까,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는데요, 삶은 턱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그런 모습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부족해도 또 내가 그렇지만은 내가 자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랑을 하다가 보면 한 만큼 내가 성숙해지고 한 만큼 상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죠. 연약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시고 또 성숙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나눔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생 둘이를 키우면서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하죠. 우리가 자녀를 자녀 셋을 키우면서 아내가 특히 자녀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자녀의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아주 훈계하며 또 화를 내면서 훈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에서는 돌아서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까요? 한 손에 들었던 훈육과 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 거죠. 그 훈육 속에서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가슴을 가지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요엘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까요?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날이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진노의 날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과 그런 묘사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소리를 지고 누가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모든 심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악한 사탄이나 마귀나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해야 되고 나를 어렵게 해야 되고 나를 심판 가운데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Why? 왜 그러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맞게끔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자리,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외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이 심판 날에 정말 피해야 될 자리가 어딜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내가 진짜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없을까? 저는 그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큐티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